앞서 보신 것처럼 전방 지역 야생 멧돼지 포획 작전이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철원과 화천 지역에는 야생 멧돼지 총기 사용이 제한됐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 기자, 16일부터 48시간 야생 멧돼지 소탕 작전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천에 이어 철원에서 철원 민통선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쇄차에서 이 아프리카 대저병 바이러스가 잇따라서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래서 정부가 긴급 조치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 도내에서는 철원과 화천, 그리고 양구와 인제, 고성 등 접경 지역 내 민통선과 그리고 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이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18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뒤그 효과를 좀 분석한 다음에 소탕 작전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멧돼지를 이렇게 잡게 되면 우선 감염 여부를 판명하시기 위한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현장에서 땅을 파서 그 폐사체를 묻게 됩니다. 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이 ASF 바이러스가 발견된 철원과 그리고 인접한 화천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이 안 됐습니다. 환경부가 총기 포획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유는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 2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된 멧돼지에서 나온 피가 이 바이러스로 다시 옮겨질 가능성이 있고, 총소리에 놀라서 멧돼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6일 화천 지역 전방에 투입됐던 민간 엽사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사격이다, 뭐 주간 사격이다 해서 군인들하고 같이 그런 계속 예행연습만 하고 하다놨어요. 아 쏘도 못 쏘도 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방어선이 철원 쪽에서 다 쳐진 다음에 펜스장 모두 다 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사격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돼지가 버글버글해요. 대낮에도 길바닥에 그냥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데 좀 발품 명령이 안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고 있어요. 오늘 안 떨어지면 우리는 안 들어가요, 이제. 네, 그 투입됐던 이 민간인 엽사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살은 못한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골든타임을 좀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좀더 심각해지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지역들, 뭐, 화천과 철원에서는 총기 사용이 지금 금지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멧돼지 포획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총기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네. 방법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획틀을 놓는 건데, 이 철원군과 화천군은 지난 16일 이 각각 포획틀 20개씩을 전방 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전방 부대들은 이 전달받은 포획틀을 모두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 그중에서 16일에 그 화천에서 포획틀을 이용해서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네. 16일 도내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모두 106마리가 잡혔는데, 포획트로 잡은 거는 전체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총기를 사용한 지역인 인제와 고성 지역에서는 모두 54마리의 멧돼지가 잡혔는데, 이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 잡힌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화천군청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틀하고 총기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포획틀 같은 경우는 그 산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그 군부대 주변 지역에 기존에 멧돼지들이 내려오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갖다 놓고 이제 포획하려고 합니다. 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는 예방적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전역에선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남방한계선 10km에 내에 있는 양돈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수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철원의 27개 농가, 그리고 고성의 2개 농가 등 모두 29개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적 수매가 이 강제적 성격을 띈 것이 아니라 이 농가 주인의 결정에 진행되는 건데, 이 강원도는 지금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수매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농가들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 연천 지역에서 농가들이 이 정부 수매에 좀 강하게 좀 반발하는 게 있어서 이런 이유로 좀 예방적 수매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재 뭐 정부에서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국방부까지 해서 세계 부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강원도 전역은 좀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나요? 예, 그 도내에서는 좀 크게 보면 강원도가 큰 계획을 세우면 그 도내 18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그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강원도 역시 방역 업무는 동물 방역과에서, 포획 업무는 환경부서에서, 예방적 수매 업무는 축산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맡고 있는데요. 네. 재난 안전 상황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업무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이 업무 처리에 좀 시간이 좀 많이 들고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부서는 이제 농가나 뭐 관리되는 어떤 그런 쪽에서는 뭐 우리가 다 통제하고 뭐 그 집계하고 뭐 보고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때는 환경부서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통보하고 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 현재 정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발생한 지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치닫는 만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반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